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회식에서 중국 국기인 오성훈기를 전달하는 장면에서 분홍색 치마와 흰색 저고리를 입은 여성이 중국 소수민족 중 하나로 나와 네티즌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으며 이 모습이 전 세계에 중계되면서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이 또다시 시작됐다며 우려와 분노를 나타냈습니다. 개회식에서는 상모와 장구를 치는 모습도 중국 전통 문화처럼 표현됐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중국의 문화 동북 공정 도발에 사이다 발언을 한 방탄소년단의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과거 코스모폴리탄 유튜브에 방탄소년단이 좋아하는 패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영상이 올라왔었는데요. 당시 중국 네티즌들은 한복은 중국 옷이라는 주장을 퍼뜨리는 가운데 방탄소년단은 한복은 한국 고유의 옷이라는 점을 영어로 진행된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강조했던 것입니다. 콘서트에서 입었던 옷 중 가장 좋아하는 룩은? 이라는 질문이 나오자 슈가는 난 아이돌이 제일 좋았다고 답하자 옆에 있던 정국도 나도 아이돌이라고 외쳤고 RM 역시도 한복이라며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슈가는 이어 한복은 대한민국의 고유 옷이라고 다시 말했고 정국은 영어로 코리안 컬처 즉 한국 문화라고 재차 강조해 전 세계의 한복은 대한민국의 고유 문화라는 것을 전했습니다. 또다시 슈가는 한복을 수트와 믹스매치를 했는데도 잘 어울렸다며 중국의 잘못된 문화를 참교육했습니다. 한편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을 본 누리꾼들은 중국은 동아시아 문화는 다 자기네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러다가 한글도 중국어 방언이라고 할 기세다라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카툰 메신저였습니다. 카툰 메신저는 K-POP과 BTS의 긍정적이고 따뜻한 이야기만 다룹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